자, 꿀떡 멘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쏙대 감리 문제고요. 이게 지금 행안부 고시 2017-15의 감리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마구쓰기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도 막 풀어봐야 되죠, 그죠? 그냥 감리에 대한 개념만 조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풀어봐야 됩니다. 다만 마구쓰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할때첫 번째 형식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게 고시잖아요, 고시. 고시면 법이죠. 그러니까 관련된 그 내용들이 약간 법조항 같은 느낌이 들게끔 구성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다듬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답안 기술사 답안을 쓸때 창의력이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 물어본 게 감리 실시 시기 및 감리 실시 시기 및 감리 인력 배치 기준. 그다음에 감리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저 같으면은 어차피 이게 지금 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감리의 필요성이나 감리의 중요성, 감리가 부각되는 이유 이런 걸 가지고 일단락에 쓰지 말고 그냥 감리의 실시 시기를 일단락하고 감리 인력의 배치 기준 2단락, 감리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을 3단락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세부 간화 항목들은 어쨌든 이게 지금 고시 된 감리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는 쪽으로 간화를 구성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1단락을 일단 감리 실시 시기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가에는 이 감리 기준에 대한 정의는 꼭 써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 단락에 이제 감리 실시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부시대 감리 역할의 중요성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저희 생각을 이 답안지를 보기 전에 저희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성을 쓰게 되면 물어본 게세 개이기 때문에 아마 2단락에 실시 시기 및 인력 배치 기준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분량이 한 페이지 반 이상 나와야 된다. 2단락이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감리 역할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예, 중요성이 지금 우리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 요 이야기를 지금 보니까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 나오고 있죠. 요런 식으로 요약해 주는 거 괜찮아요. 정보 주사고 뜻대 주시고 그다음에 감리 복잡 대수 및 정보 유출 차단 유연한 관리. 물론 정보 유출 보안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리를 시행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나 이유는 아주 아주 많아요. 막 간단하게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은 영역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분량도 적당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감리 실시 시기 및 인력 배치 기준이 나왔죠. 실시 시기 나왔어요. 실시 시기는 주로 이제 상주 감리냐 아니냐거든요. 그러니까 상주 감리인 경우는 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감리가 설계 종료 단계, 설계 감리, 종료 감리가 2단계 감리고, 3단계 감리가 요구상 분석 정의 단계, 그 다음에 요구상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3단계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실시 시기는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상시, 요런 것들이 요게 지금 이제 그 상주 감리하고 단계별 감리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분기 하나에 컨텐츠가 세 개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하나의 컨텐츠당 이렇게 줄을 그을 필요가 있거든요. 가로선을. 근데 이게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가로선을 긋게 되면 가독성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한 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로줄을 안 긋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계획에 두 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줄. 범위에 두 줄. 시행에 두 줄. 그렇게 다두줄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줄여가지고, 이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네, 이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한두개 정도나 세 개, 많으면 세개 정도만 해가지고, 두 줄씩 쓰는 게 좋겠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지금. 근데 긴급 밑에가 좀 비었네요. 긴급 밑에 좀 비었죠? 감리 인력 배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은 그러면 이 감리하는 인력들의 구성을 먼저 봐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를 따지지 말고. 총괄 감리가 있죠. 그다음에 상주 감리가 있고, 뭐 감리 인력 있고, 감리원 있고, 그다음에 수석 감리가 있고, 수석 감리는 총괄 감리가 되니까 총괄 감리원, 감리 인력, 뭐 상주 감리 이렇게 나눠서 해도 돼요. 해설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형식적인 나쁘진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조금 바꿔달라고 말씀드렸고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배치 기준도 똑같아요. 이거 다 수정해야 돼요. 이거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한 줄씩 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깊이가 없어요. 요거는 1교시에는 이렇게 써요. 1교시는. 근데 2교시형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꿀떡 멘토링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이메일로 텍스트로 멘토링을 해드렸는데 요 부분 수정해달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텍스트로 전달한 게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설명드린 게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연수 기술편 과목이 나오죠. 기술편 과목은 이건 완전 답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제안서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감리 수행에 대한 거, 인력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지원 부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각뭐 감리 사업에 따라서 좀 가감 조정은 되는데 어쨌든 그 형식은 놔둬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술평가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기술평가서에 나와 있는 그 항목들을 나열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습을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차피 다시 마구 쓰기를 하더라도 이 형식을 조금 다듬는 정도 수준에서만 개선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이거는 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 번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이 떨어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요런 부분들은, 표에 요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